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다 보니까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문제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점이 국민의힘의 법률 조치가 빨라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 얘기는요. 그만큼 지금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 여론이 급변하고 있는데 사법의 잣대를 좀 갖다 대겠다. 즉 법과 원칙, 법치주의, 요거를 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국민님은 도대체 서울시의 이종백 의원 하나만도 못하다. 그 얼마나 많은 경찰, 검찰 출신들, 판사 출신들 많은데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느냐. 너무 웰빙 정당이고 웰빙 의원들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 며칠 전부터 말이죠. 2조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자, 우선, 이 박은정의 남편 고발 사건. 이거 이제 서울 대검에 고발했는데 중앙지검으로 바로 한 이틀 만에 바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요.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황운하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여러분들 모르고 저도 생긴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강민정이라고 있네요. 전교조 출신, 교사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강민정.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을 갖다가 이 학폭의 가해자다. 요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려고 황운하 같은 경우 오늘 기자회견까지 예정해놨다가 아무리 봐도 이거 허위사실 걸러버리는 거 황운하 지금 그러자라도 울산시장 선거에 딱 걸려있는데 이거 그냥 속된 말로 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취소, 법이 무서워서 취소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니까 어제, 밤에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거 고발하겠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양문석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사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지청에서 즉각 검찰에서 그쪽으로 이제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자, 김준혁이 빨리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혁이는요, 까도 이거 양파껍 줄보다 더해. 이거 뭐, 아이고, 얘 입에 옮길 수도 없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제 입으로 안 옮기려고 아예 동영상 그거 뭐 김용민 TV에 나온 거 아예 제가 틀어드렸잖아요. 이런 인간이 말이지 어떻게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행동하는 것도 저기 한데 야 이런 인간을 갖다가 말이죠. 이재명을 갖다가 정조대왕에 비교했다는 그 공으로 공천을 줬어요. 박광호를 잘라내고 이거 이재명이는 천벌을 받아야 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인데 김준혁이는 오늘 또 이 막말 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혁 고발 사건도 이 검찰에서요 빠르게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민심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간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문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바로 어제 저도 좀 자세히 보도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NBS에서 한 여론조사 내용을요. 문화일보가 아주 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물론 큰 틀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분석 논평해 드린 거고 좀 다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 해당 지역구까지 거론이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하루 지나니까 이제 문화일보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최병천 지금 신경제 소장이 한 10석에서 30석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엄경영 시대경제연구소장의 경우는 우리 국민님이 과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금 긍정적 메시지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요, 문화일보가 분석한 걸 쭉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런 막말 망언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지금 급 상승 중에 있고 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다. 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이 최병천이라든가 엄경 이런 분들은 뭐 시종일관 우리 국민에게 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대표적인 요분들 말씀이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이죠. 좀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둘씩 쭉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아들 이 학폭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우선 이 학폭은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런 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지만
학폭을 제기하려고 하는 그 기자회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죄를 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민정이하고 이제 황운하, 그 이제 어젯밤에 그런 게 이 사람들이요. 이 강민정, 그 다음에 황운하, 이게 이제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다. 그 다음에 인천의 매체의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뭐 민중, 신문 기자. 요런 사람들이 쭉 어제 이제 밤에,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려다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강민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일단 실었고요. 그리고 찌라시까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 세 사람들 갖다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민정의 경우에는요, 사전투표를 임박하니까 인터넷 매체 기자하고 공모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어요. 예, 한 위원장과 그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그리고 황운하는요, 기자회견을 예약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폭 관련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예, 요렇게 밝히면서 말이죠. 한 위원장의 아들이 지난 3월 달에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메라를 의협적으로 들이대면서 무작위로 탐문을 하는 아동 정신 건강, 그리고 이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까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민중의 소리, 예, 인터넷 매체인데요. 여기에 기자, 이호 기자는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폭, 아들 학폭이 없은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과 인터넷 매체가 야합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학대를 한 것 모두 우리 정치를 일그러뜨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더러운 정치 공작질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인 클린선거본부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요거 뭐 철저히 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했지만 강민정이는요 교사 출신으로 돼 있어요. 예, 중학교 교사 출신이 돼 있는데 전교조 이 서울 북부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인상, 아이고 정말 이게 딱 전교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전교조. 아, 이거 황운하도 이거 범죄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지방경찰청장이면요 경찰의 꽃 중에 꽃입니다. 경찰 들어가면 지방경찰청장 하는 게 최고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최고의 꿈은 경찰청장이 되는 거겠지만, 예, 그거 뭐 하늘의 별따기니까 지방경찰청장까지 간 이 경찰들은요 정말 성공한 커리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운하가 하는 직거리를 보십시오. 이게 예, 범죄 지리나고 앉아 있잖아요. 요거 제대로 좀 아예 정계에서 은퇴시켜 버릴 정도로 중형이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민정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요거 제대로 좀 다 걸려 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오늘 고발 조치했으니까 이거 뭐 틀림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떨어지겠죠. 빨리 배당을 해라.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이제 월요일 날 바로 배당할 수 있도록 이현우 검찰총장 이럴 때 리더십을 똑바로 발휘해라. 그래갖고 이현우가 도대체 말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 고향이 어디다 보니까 이거 이 문재인 정권 이 실세들 수사도 잘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현욱이 지금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뭐 루머까지도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욱이 이런 그 루머 희생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직을 걸고 빠른 속도. 왜냐면요, 선거관리법은요, 아니 선거 관련 이 위법 내용은 법에도 빠르게 다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기면 3심까지 빨리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뭐 수사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양문석 관련, 아이고 이거 뭐 말을 하려면 이거 뭐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다 사기이고 거짓말이고 이 가짜예요. 시작.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11억 융자 받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갚는 거. 대부업체를 빌려, 새마을금고에서 빌려. 빌릴 때는 또 이 사업자도 아닌데 가짜 사업자 써. 또 서류는 뭐 한 7건 정도 다 가짜로 내. 야, 이게 모든 게 덩어리가 불법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감원에서도 불법이다. 딱 그 아예 밝혔지 않습니까?
불법이야, 이건 다. 그래서 요것도 수원지검의 안산지청에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내용, 요게 바로 배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연합뉴스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딸 명의로 11억 원을 받아서 사업 운전장으로 명복, 돌려갔는데 이거를 갖다가 대부업체 빚 갚고, 나머지는 자기 엄마, 또 이름으로 또 쓰게 하고, 그리고 집값은 31억 주고 샀는데 또 이 저가, 그러니까 본래 높은 가격으로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한 10여 원이 차이난 낮은 가격, 공식 가격으로 또 올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불법 덩어리입니다. 불법 덩어리. 자, 그런데 제가 말이죠. 요거 이런 양문서기가 말이죠. 이야, 지금 어제 말이 어제 TV조선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요. TV조선이 아주 그 뭐 집중적으로 양문서기의 그 보도, 그러니까 양문서기가 이 항변하는 얘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자기가 끝내버리겠다. 예,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끝내는데 역할을 해서 이거를 정리하겠다, 기여하겠다. 요걸 하는 걸 보면은요, 야, 이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재명이 조국이 그러니 고 밑에서 공천받은, 아, 이런 사람들이 참 국민 혈세로 1억 6천여만 원씩 받아먹고 말이죠. 모든 특권은 다 누리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요,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야, 한번 보실래요? 양문석 후보 사과는 조선일보의 어제 밤 물론인데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오히려 정권 종식에 뒷발이 되겠다고 반격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기꾼이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상황이 현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선택이 어떨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출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다고 발표하기 직전 언론 접촉을 피해왔던 양문석 후보가 유세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약수는 어떻게 약수는 거? SNS와 토론회에 이어서 세 번째 사과였는데 언론과 검찰, 대통령실이 악의 삼축이 돼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며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기 대출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고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쏙쏙쏙 빨아먹으면 살라고 가르칠 겁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그런 나라가 됩니다. 민주당은 표심이 흔들릴 거라는 우려 속에서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사퇴 여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양문석이 한 발언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가 자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양문석이가 저 악을 쓰는 걸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재명과 조국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안산가 여기도 또 민주당 골수 우세 지역이에요. 야, 정말 열불이 받습니다. 아예 선거구를요 천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보면 정말로 이재명이 게리맨드를 하는 거 보십시오. 야,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회에 보내? 이거 양문석은요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그냥 최단기일 안에 딱 잘라버리십시오. 예, 예, 이거 검찰, 법원 똑바로 재판하고 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그래서 어제 요 뉴스를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이런 인간을 말이죠.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놓고 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MBS 여론 내용을 아주 잘 분석을 했어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를 보면은요 총선 판세가 국민의힘은 지금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3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오차 범위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지표 요거가 지금 뭐냐 하나가 총선 구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심판론이 안정론이냐 그리고 지역구 투표를 누구한테 할래?
이 투표 의향,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 요게 3대 지표인데요. 요 중에 두 개가 오차 범위 내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 이번 초 박빙 선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3% 내외의 박빙이 결국은 승부를 결정짓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 성적인 막말 발언,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 이런 각종 비리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반등하고 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는데 450은 어차피 진보층, 그리고 6070은 어차피 보수층,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양 진영은 똘똘 뭉치게 되면 결국은 결정을 누가 하느냐? 바로 공정과 실리를 중시하는 2030 무당파 선택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판세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표정, 고무된 표정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게 문화일보의 분석입니다. 고무된 표정이 역력하다. 자, 그래서 저를 이제 보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진짜 뭐, 판세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예, 물어보는데, 전들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고무된 표정. 이게 그래도 문화일보 정도 되면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고무된 표정을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닥을 찍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나타나느냐? NBS 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 견제론과 지원론을 보면은 이게 선거 구도잖아요. 47대 46. 견제론이 1% 정도밖에 안 높아요. 그런데 이 직전 3월 세 번째 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원론은 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견제론은 2%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투표 누구한테 할래? 했더니 39%가 국민의힘, 그리고 37%가 민주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7%가 올라가고 민당은 5%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국민의힘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포인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구도, 그 다음에 정당, 예, 투표를 누가 할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지표가 정당 지지도잖아요. 국민의힘 39인데 민주당은 29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따돌리고 있는데 3월 2 전, 셋째 주하고 비교해보면 국민의 지지도는 5%가 상승했지만은 민주당은 동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더라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5에서 42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26에서 25로 떨어졌어요. 인천 경기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28에서 35로 올라갔는데 민주당은 33에서 30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그리고 30대 변수가 되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30대의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2에서 30으로 올라갔는데 민주당은 33에서 26으로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수도권과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반등하고 있고 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럼 국정 지지율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긍정평가가 2%가 올라서 38, 부정평가는 1%가 내려서 55.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이게 바로 뭐냐? 양문석, 공룡은 이런 인간들이 김준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결집하고 중도층 일부가 야권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 요게 이제 이준환 인천 정외과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정 정파에 주시지 않은 2030 세대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2030 남성이 여권 지지로 기울면 야권의 압승 전망이 틀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지지는 국민의미래가 31, 조국혁신당이 23, 민주연합이 15인데 국민의미래하고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씩 각각 상승했는데 민주연합은 1%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면 판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가 이제 제일 큰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50곳, 수도권이 50곳. 그래서 마포갑, 중동, 중성동을, 동작을, 광진갑, 이런 서울 12곳 하고요. 분당갑을 하고 수원정 경기 10곳. 그 다음에 인천의 경우에는 연수갑, 동구, 미추홀, 을, 중구, 강화, 옹진, 이런 인천 세 곳. 모두가, 여야가 다, 모두가 서로가 승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초격전지가 25곳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50여 곳이 박빙인데, 이 초격전지는 수도권에 25곳이다. 그래서 요 수도권의 승부 여부가 전체 총선 승패로 연결이 된다.
자, 요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전국 판세를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지도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로요. 예. 자, 아이고, 요거를 이제. 자, 그래서 요.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아이고, 예. 자,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 보기 좋게요. 우선 탁 지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표를 보면은요, 박성준, 이혜훈 불과 2% 차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현희, 윤희수, 예, 이게 이제 11% 차이. 그 다음에 장경태, 김경진 3.5% 차이. 광진갑, 김병민하고 이정헌은 비슷합니다. 예. 마포갑, 이정은하고 이거 8% 차이. 그 다음에 강동갑, 전주의 진선민 대 진선미하고 지금 9% 차이. 양천갑, 지금 황희가 3선을 노리고 있는데 구자룡이 아주 초선인데 불과 5% 차이. 광진을 고민정하고 오신한 5% 예, 차이. 그 다음에 영등포을 김민석, 박용찬. 김민석 43대 박용찬 42. 이 박용찬 처리 만만치 않다. 그리고 유삼년과 나경원, 나경원이가 지금 현재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근데 나경원 예, 관리를 잘해왔다. 용산의 경우에는 지금 강태웅과 권영세인데 권영세가 1% 리드. 예. 그 다음에 이제 송파 병의 경우에는 남인순이가 리드. 그래서 요거가요, 저 최근에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들을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문화일보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하나 여러분께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인천 경기 지역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자, 요것도 한번 화면을 최대한 더 키워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은요, 인천이 이제 세 곳이에요. 이 강화웅진의 조택상하고 배준영 아주 지금 추격을 반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수갑은 박찬대하고 정승현 불과 3% 차이. 미추홀에서는 남영희하고 윤상현, 윤상현이 3% 앞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도의 경우에 지금 이제 이 동주천 여기에서는 남병근과 김성원이, 그 다음에 포천 가평은 김용태하고 박윤근, 그 다음에 여주 양평 김선규하고 최재관, 그 다음에 김포갑 박진호하고 그 다음에 김주영, 그 다음에 분당을은 김은희하고 김병우, 분당갑은 안철수하고 이광재 46대 45, 오산이 여러분들, 자, 김용훈 그 1타 강사, 아주 뭐 스타 강사잖아요. 42.3대 차지오 카이스트대 교수. 이게 이제 안민석 자리거든요. 아주 추격이 무서운 거죠. 한양갑 이용이 지금 추미애, 여기도 민당 우세적이거든요. 수원정, 여기도 이수정이가 김준혁, 이 말썽꾸러기. 자,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이천도 지금 엄태준과 송석준 불과 8% 차이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 기관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용산 같은 경우 기관에 따라서 승패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 이제 까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지금 예, 이 초박빙 상황이 아주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사전 투표 참관인이 말이죠. 여러분께 이제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말이죠. 4년 전에 54,18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배가 폭증한 10만 4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우선 그 수개표를 통해서요. 부정선거 요인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많이 사전투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총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래서 118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는요. 35억 원이 투입됐지만은 3배 정도. 인원은 2배, 예산은 3배. 자, 그래서 이번 기존 예산은 65억 원으로 53억 원이 부족한데요. 이 자녀 예산을 예, 선관위에서 이제 뭐 적절히 알아서 메우겠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요인을 지금 계속 지금 뭐 보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사전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